동두천 씨는 다른 도시에 비해 노인의 인구가 많은 편인데요.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제공과 건전한 정신,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동두천 씨 노인복지관에서는 여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동두천 씨 노인복지관의 아름다운 꽃, 두드림 한국무용 동아리를 소개합니다. 2012년 11월 14일, 아직 설립된 지 채 1년도 안 된 두드림 한국무용 동아리. 하지만 이들의 실력은 경기도에서 알아줄 만큼 뛰어난데요.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최현주 강사의 지도로 23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무용단은요. 정식으로 생긴 거는 3년 전인데 이 동아리는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.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걸 하시면 너무 의욕적이고 너무 재밌어 하셔갖고 서로들 하신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의논이 돼서 동아리를 했고요. 아무래도 남자분들 하긴 좀 그래서 여자분만 하는데 지금 연령대는 지금 한 65세 이상에서 지금 80, 한 3살 되시는 어르신들 계시고. 네. 두드림 한국무용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주 1회 공식 연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. 이 공식 연습 시간 외에도 부족함을 느끼면 맹연습을 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. 작년 4월, 저기 3월 달부터요. 여기는 진흥원 지원으로 해갖고 모집을 해가 들어왔는데 운영이 참 잘 되고 있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아줌마들도 너무 좋고 활력이 넘치고 막 젊어지고 너무 행복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저기 막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도 많이 하고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. 설립된 기간이 짧지만 2012년 10월에 경기도 노인여가 활동 경연대회 참가 우수상 수상, 같은 10월 동두천시 어르신 노래자랑 초청 공연 참가 등 이미 여러 곳에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. 이로 인해 두드림 한국무용 회원들은 보람된 노후 생활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뭐 지금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못해도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협조 좀 해주시오. 수준급의 실력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 발전해가는 두드림 한국무용 동아리. 노년기의 고독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켜 삶의 즐거움까지 찾아준 고마운 동아리랍니다.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두드림 한국무용 동아리. 예쁘게 지켜봐주세요.